편안함 발견했고요.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국회 현안 말씀드리기 전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측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어제까지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모두 침묵하고 있고 침묵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 이 시점에 청와대가 이 북한에 관한 대북 정책을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측은 연락사무소에 조건 없이 복귀해야 됩니다. 이것을 야당인 야당 원내대표인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복귀를 청와대는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그동안 이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지난주 상당히 오랫동안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대북 정책을 이제는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실 있는 비핵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청와대가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고 북한의 복귀를 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 정상회담을 결렬 이후에 국민들의 유리한 입장을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현명하고 올바른 대북 정책의 수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것이 어쩌면 청와대가 가진 마지막 골든 기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포항 지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오늘 옆에 계신 김정기 의원께서 포항 지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포항 지진 현장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자마자 여당의 첫 일성은 이것은 전 정권 탓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상자도 나고 사실은 숨겨지지 않은 사상자도 있습니다. 숨겨진 사상자도 있습니다. 사상자도 있었고 또 재산 피해도 직간접 피해만 3천억 원이 넘는 그러한 피해인데 첫 일성이 전 정권 탓이다. 저는 첫 일성은 빨리 사고 대책을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배상을 하고 포항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가 책임 있는 여당의 첫 일성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정권 탓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상당한 그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상정해 보십시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투표율을 갖고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나머지를 비례대표 명부에 계산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지역구 투표는 분명히 정당 투표뿐만 아니라 인물 투표가 있는데 비례대표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 투표뿐만 아니라 인물 투표를 포함한 지역구 의석수를 삭제한다는 것, 그것 자체는 위헌성이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위헌성이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의 위헌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구 선거의 인물 투표에 관한 고려가 없는 위헌성. 그 두 번째 위헌성은 2001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적불명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안합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는 비례대표 의석수 정당 폐지를 계속 고집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법개혁 특위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법개혁 특위가 왜 출발을 했습니까? 결국 청와대 검찰 경찰에서 국민의 검찰 경찰로 만들기 위한 것이 사법개혁 특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검찰 경찰의 인사권 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것은 가장 문제가 많은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 없이 검찰 경찰의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저희가 내일 이와 관련된 토론회 및 저희 안을 최종 제출하겠지만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원칙적 수사권 기소권 조정안을 저희는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 검찰의 특수수사는 최소한 하는 형식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공수처 법안은 아시다시피 이 수사권, 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찬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수처 안은 수사권, 기소권 양날의 칼을 찬 민변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정부 여당이 마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이념 편향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사법통일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결국 이 사법개혁 특위에서 진짜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와대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경찰이 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와 함께 저희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나면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정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한 국민부담경감3법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 서울 지역에 집 한 채 가진 분의 재산세 부담액이 19.5% 늘어난다. 사실상 20%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이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또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구직 당첨자가 60만 명에 이르고 50대 실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취업난과 주택 부담으로 혼인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에
지진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물주입니다. 2017년 8월에 두 차례 물주입니다. 이런 원인에 대한 탓을 또 원인에 대한 공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책임 있는 국회라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을 마련해서 피해 배상과 지역의 재건에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이미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 정당에게 촉구합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처럼 여야의 이론이 없는 법으로 하루빨리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국회가 이 정치 경쟁에서 민생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산하국회를 열자마자 이렇게 정치 정쟁으로 매몰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3월 국회를 결단한 것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동안 많은 의혹들, 김태호 특검만부터 시작해서 손혜원, 신재민 등 또 드루킹 특검에 관한 사실 재특검을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겨보겠다는 결단으로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모두 먹고 사는 문제, 밥그릇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우리 밥그릇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자마자 여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그리고 정치개혁 패스트트랙에 정쟁으로 내몰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포항지진 특별법뿐만 아니라 이 국회를 이제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합니다.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검토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지금 여당이 제안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이고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것,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연동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적 불명의 국민 패싱의 야당 패싱의 대도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내 표가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야합 투표를 조장하는 그 선거제도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도 부합하지 못하는 이러한 국적 불명의 선거제도는 아예 이제 우리가 논외로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의원 정수 10% 감축을 대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선거제 개혁 또 비례대표제에서 그 밖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표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다수 정당에서는 적게 평가되고 지역구 의석수를 적게 획득한 소수 정당에서는 과대 평가되는 분가성에 위반된 위헌제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독일에서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2001년에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구 투표한 투표수를 합쳐서 비례대표 명부에 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투표는 정당 투표뿐만 아니라 인물 투표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율을 갖고 비례대표 명부를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비례대표 명부에 별도의 투표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실업과 소득 양극화 모두 취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부담 경감 3거 첫 번째,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신용카드 소득 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장기 거주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이 3법을 이번 3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입니다. 탄력근로제 강의기간 연장에 관한 법,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법, 그리고 주유수당 시간을 최저임금 상위법 위에서 제외하고 주유수당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법, 이 세 가지 법도 시급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지금 소상공인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도 이번에 3월 국회에서 가급적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국민부담 경감 3법,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을 이번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친위대 개각, 친북 개각, 위선 개각, 그리고 대충대충 개각에 이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적반하장 인사청문회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이 통과 의례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의 사실상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력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부분 문제로 인해서 개선 문제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임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이 자세, 그리고 여당의 자세는 역대급 지금 무력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봐도 봐도,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고 봐도 봐도 처음 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청문회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한마디로 지키기 청문회로 일관하는데 증인 채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두 건에 대한 차명거래 및 세금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후보자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역시 박영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연한 사단법인의 연구 용역 내용 등을 추궁하기 위한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의 증인 채택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도서 박매 논란을 추궁하기 위한 한국자산신탁 전 회장 문주연 증인 채택도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 패딩, 평창 갑질 논란한 대한국수의 스펠라이톤 연맹 회장 역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정말 적반하장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이 자료 요구 계속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하루
하루 때우기로 버틸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우려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국민들이 궁금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2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이 과연 도덕성과 가질 면에서 적임자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 후보자에 관한 언론의 기사 건수가 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보훈처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극렬 공산주의자들을 서운하기 위한 이러한 사실상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이 친일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배제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48년에 월북한 김원봉을 서운하기 위해서 정부 법무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고 그 다음에 제 두 곳의 로펌에도 보훈처가 의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방 후에 반미투기로 인해서 분열이 됐다는 말 자체는 그 말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교수님, 오늘 이제 좀 패스트트랙 비판 발언은 좀 수위를 낮추시고 270석에서 이제 지역구 비례제 비율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가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건지 좀 의견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고 또 사실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법만큼은 큰 전제가 있습니다. 선거법만큼은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선거법이 왜 이렇게 늦게 되냐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선거법이 역대 17대, 18대, 19대, 20대 이렇게 선거법 통과 시기를 보면요, 평균 선거 47.2일 전에 지역구가 확장이 됩니다. 이게 좀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합의에 의해서 선거법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늦게 가는 과거의 관행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시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개혁 특위에서 제대로 좀 논의를 하자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하고 이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대 선인 것처럼 출발해서는 저희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자세로 이 선거법을 국민을 위한 선거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이제 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아마 오늘 오전에 태국의 총선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저도 보다가 좀 놀랐던 부분이 군부가 사실상 집권하고 있는 태국 정치에서 하원 의석이 500명인데 지역구 350, 비례대표 150인데 지역구를 많이 당선시킨 정당은 비례대표를 반대로 적게 배당받는다는 거예요. 태국 정치를 바라볼 때 정치가 선진화됐다, 후진화됐다고 평가하기 전에 이런 제도는 또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지금 4당이 잠정합의한 300명 이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서 또 이 제도는 또 뭔가 라고 우리가 평가받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정말 그
경제 성장에 걸맞지 않는 정치 선진국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제도들을 고집하고 유권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를 패스트트랙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국민들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다. 이건 당연히 이런 협정은 파기되고 또 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의 룰은 공정하고 합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고집함으로써 사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생활인지 그동안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제 찾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료 요구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추궁도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최선을 다할 생각이시고요. 오늘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장관은 적절하지 않습니까? 국토수리부 장관이냐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도 많은 의혹이 나왔고 누구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제일 나쁘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백화점식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기부 장관의 경우에도 학자 출신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또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절대로 이 지금 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대북 정책이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과도 어긋나고 사실상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국민 일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도덕성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중기부 장관, 아는 중기부 장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까 그 비례대표 동영상에서 북한 중 열린 자세로 토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어떤 전제 조건이 달성되면 토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10% 감축의 대전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감축에서 저희가 비례대표 폐지를 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 사실상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과소대표, 과다대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양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민주당에서 김학의 전 차관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약간 한규환 대표를 겨냥했다, 박상도 의원이랑 이런 좀 지적이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은 사실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또다시 적폐와 전정권 탓에 이어서 사실 한규환 대표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것, 저는 김학의 특검보다도 더 궁금한 것이 아마 드루킹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특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김학의 지금 수사를 사실상 그동안 못 믿겠다 해서 검찰에서도 뭐 특임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김학의 특검 합시다. 김학의 특검을 제안합니다. 또 김학의 특검과 우리가 그 대신 맞바꿔서 드루킹 특검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드루킹, 또 송혜원, 뭐 신재민, 김태우 저희가 제기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주미 경찰청장 그리고 전 울산 황운하 경찰청장 등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당이 하고 싶은 거, 김학의, 장자연, 권희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같이 특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공방하고 정치적인 어떤 정쟁 수단으로 특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모두 특검으로 같이 의혹을 해명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어제 국민특위 관련해서 최근에 쓰신 거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당시 발언할 때 해방은 반민특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방문이라고 하셨죠. 아니, 반민특위라고 말한 걸 부정한 거 없습니다. 그 페북 글을 좀 잘 읽어보십시오. 국어 실력들이 왜 이렇게 들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반문특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어 일간지에 보면 김원봉을 서운하기로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정부와 여당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을 제기함으로써 이것을 무력화하는 시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역시도 같이 조금 검증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관련해서 조금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권 초기에는 인사원칙 뭐 7가지라고 또 국민들께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염치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 대상들이 내년 총선용 소위 그 총선 인사 교통정리용 그런 장관 임명이든지 또 대선 기여자에 대한 이제 한 자리 주는데 마지막 뭐 이런 인사 기회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이런 장관 임명에 조급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께 조심스럽게 제지했던 기본 원칙은 아예 무시하고 이제 자질 논란마저도 정치 공세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가는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청문회 과정을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증인 채택 거부하고 역시 자료 조체를 거부하는데 옹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저희들 국민 여러분의 힘을 얻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 철저하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별로 자료 미제출 사례하고 거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및 배우자 외환 거래 내역, 배우자 소유 토지 관련 내용,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자료 요청 관련, 또 신림동과 상계동 세대주 변경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후보자,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에 인재대 재직 시절에 심사위원과 평가포 제출을 요구했지만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진영 후보자도 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박영 후보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굉장히 부실하고 부실합니다. 문성혁 후보자, 네. 특별한 자료가 부실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중 국정 및 경력 연기 관련 또 자녀 해외 유학과 학점 및 해외 거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한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송금한 내역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갑질 및 거짓말 논란 관련한 패딩, 롱패딩 입수 경위, 또 출입 통제구역 출입한 경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당의 전략이기 때문에 보이콧을 위해서 패싱하는 게 여당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끈질기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뭐 지금 이 뭐 저희로서는 자료 요구도 끝까지 하겠지만 지금 자료 거부 사유도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뭐 송금 내역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태국을 바라보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대충되는 거죠. 혹시 반문특위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반문특위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전부 친일수구로 몰아세우겠다. 이런 지금 역사 공동이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에 이미 이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빨갱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만든 말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정율성이라는 작곡가의 외손자를 만났습니다. 정율성을 한중 외교의 상징으로 이해됐습니다.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북한 혁명 군가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중국 혁명 군가를 작곡했습니다. 단순한 음악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이념과 공산주의의 사상을 군가로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율성은 우리가 올려주고 지금 소위 각급 학교에서 이 친일파들이 작곡한 교과를 교체하겠다라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역사 공정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문특위라는 것은 바로 군인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친일수구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오히려 분열 공산주의자들은 서운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힘이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의 반문특위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원봉 서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역사 분정이 이미 정율성, 교가 이런 것을 봐도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 애국가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사기특위 관련해서요. 그 공수처 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뺀 방안을 제시했는데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하든 간에 상관없이 공수처 자체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기소권을 뺀 공수처 안을 이제 바른미래당이 내놨는데 그거는 오늘 보면 그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사직동팀이라고 기억하신 겁니다. 사직동팀과 다름이 없다. 사직동팀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해체하고 만 청와대 직속 수사기구였던 것, 경찰로 구성되었던 수사기구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매우 위험한 제도이다. 결국은 우리 이 수사가 제대로 못 되는 이유는 수사가 권력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검찰 경찰이 아니라 청와대 검찰 경찰이다. 청와대 눈치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검찰과 경찰의 인사 독립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발표를 하겠지만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인사 독립을 위한 인사 추천과 인사 제도 개선에 관한 저희가 법안을 낼 것이고요. 또 그 밖에 사실상 이 뭐 그 검찰 조직 내 경찰 조직 내에 경찰과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이란 양칼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다시 칼 하나를 부각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형태의 분수처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청와대 직속의 군포차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인정하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큰 취지는 사법개혁을 왜 하자고 했습니까? 사법개혁의 큰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는 인사권 독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진정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특검의 전제조건이 드루킹 특검인가요? 같이 우리 국민의 의혹이 있는 특검은 모두 같이 올려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드루킹은 이미 특검을 했는데 재특검을 해야 된다는 사안과 저희가 사실 공식적으로 재특검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 결국 위원장이란 자리가 뭡니까? 의안 순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두 살 나이 많은 꼼수 위원장 추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안 접수 건수를 따지면 송혜원 서영교 건이 먼저인데 이게 여당이 꼼수 추천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당 자문위원들의 사퇴의 조건부 사퇴지 그것이 진정한 사퇴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여당이 결자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뭐 차 한 잔씩 드린다 그러고 차 한 잔씩 못 드렸는데 였다는 것을 모두들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기간도 짧았고요. 그래서 의혹이 많이 남은 채로 그렇게 너무 종료하고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특검 사안을 더 사유는 더 정리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재특검 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뭐 의혹을 과대 확산하고 확산하기보다는 특검으로 이 부분을 명백히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하자 조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도 지금 재판 중이니까 얘기를 안 하던데 재특검을 그럼 안 하겠다라고 할 여당이 그럴 높은데 그러면은 김학의 특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건가요? 여당은 왜 안 하겠다고 해야 되나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당이 재특검을 못 받겠다라고 하면 김학의 특검을 절대 안 받겠다 이런 건가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특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마디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야당은 국회가 발의한 특검이 아니고는 이런 진상을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균형이 맞는 것이고 진실을 여야가 모두 같이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법원요? 지금 재판 중입니까? 아니, 수사가 미흡했고 반박이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더 질의하시, 뭐 더 안 해드릴까요? 네. 김학의 특검 관련해서 청 대표님도 특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관계 있는지 대표님하고는 이런 얘기를 좀 나누셨나요?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공식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립니다. 우리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가서 정면을 그렇게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여당에게 요청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법령권 단위가 인도가 나올 텐데 내려가서 보니까 어떠셨고 법령권 단위가 오늘 나왔잖아요. 정의당 단위가요? 제가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차라리 합당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합입니다. 야합. 결국 정당
투표와 그리고 지역구 투표에 있어서의 야합인데요. 그 전형 중에 하나가 창원선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원성사는 아마 정의당 몫인가 봅니다. 민주당은 사실 뭐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야합선거의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하고 선거제 고치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 국회의 클릭을 이 좌우가 균형되는 클릭이 아니라 국회의 클릭을 좌파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좌파적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도 좌파 연합 장기 독재 플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오늘의 또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결과가 창원 선거의 표심을 얼마나 왜곡할 것인지 결국은 이것은 표심 왜곡하는 선거이고 창원의 이 시민들을 무시하는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윤석이 위원장 선거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선임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이 계속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방향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가급적 재보궐선거 이후에 속도를 내도록 당에서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의원총회 문제도 매듭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민의원 사건은 어떻게 아, 그 부분은 사실은 여당의 손혜원 서영교 부하기 자문위원장 온수 자문위원장 선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당 추천의 홍성걸 위원장이 내정되어 있는데